3대 500 미만 언더아머 금지라는 유행어가 나오면서 헬스를 시작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3대 운동. 운동 좀 한 친구를 보면 너 3대 몇이냐를 물어보는 게 관습이 되었고 3대 운동의 중량은 그 사람의 운동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3대 운동은 바벨 운동의 대표적인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중량을 많이 다룰 수 있는 운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3대 운동이 정말 좋은 운동일까요? 벤치프레스는 벤치에 누워서 바벨을 미는 운동으로 견갑을 강하게 고정시키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는 채 바벨을 밀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동작을 일상생활에서 전혀 하지 않는 매우 어색한 자세입니다.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을 들어올리기 위해 이 몸통이라는 받침대를 써야 하고 그 몸통이 뻣뻣하면 뻣뻣할수록 바벨을 들어올리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뻣뻣해진 몸통은 보상작용으로 허리나 목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대 운동은 그닥 기능적이지 않아서 NFL 같은 미식축구 선수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한 발로 하는 트레이닝을 더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3대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런 말 아시나요? 몸 좋은데 3대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못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몸은 656개 정도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656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입니다. 각각의 근육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의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우리는 자동차의 수많은 기능을 다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는 그 움직임만 배우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처음 운동을 할 때 수많은 근육의 움직임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인 내 몸 전체적인 움직임을 배우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움직임의 패턴을 배우는데 가장 쉬운 접근이 헬스장에 있는 바벨로 3대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또 미국의 유명한 운동학자인 에릭 햄의 머슬 앤 스트렝스 피라미드라는 이론을 보면 근육을 만드는 목표건 힘을 키우는 목표건 가장 중요한 게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즉 운동이라는 걸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을 헬스장으로 이끌 만한 재미나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딱 좋은 것이 이 3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3대 운동은 정확한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마치 RPG 게임처럼 하루하루 경험치를 쌓아서 레벨업이 되는 게 명확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헬스장으로 이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근육량이 많다고 고중량을 잘 다룬다고 절대 건강하거나 멋진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든 근육을 위해서든 일단 운동을 해야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3대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3대 운동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만들어줄 튼튼한 밑받침이 되어줄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장기 프로젝트로 3대 운동 독학하기 시리즈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데드리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벤치프레스, 스쿼트 순으로 3대 운동을 혼자서도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 알람 설정하시면 가장 먼저 영상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데드리프트 힙힌지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감사합니다.